역시 팬들이랑 뭐 친구처럼 지내나 봐요. 그죠? 저 예, 자주 만나고 모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술자리 번개할 때 이진욱 씨를 뭐 대리기사를 쓴다는 말이 뭐예요? 거의 다 또래들인가 지금? 다 동갑. 아. 배우 이진욱 씨를.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와,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언제 이진욱 씨를 대리기사 썼어요? 어떻게 이 배우 이진욱 씨를? 대리기사로 쓴 거보다 이제 제가 팬분들이랑 같이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2차로 밥을 먹고 같이 뭐 반주도 하고 자주 술을 마셔요. 팬, 오래됐고. 아, 팬들 이름이 뭐예요? 그 저 모임 이름이 뭐예요? 보석상자예요. 임성환 씨도 나오나요? 제 본명이 보석이라서. 아, 그러니까. 아, 진짜. 김보석상자. 보석상자를 열고 닫듯이. 자,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뭐 자주 모임을 하는데 또 진욱 씨랑 저랑 같이 작품이 없을 때는 자주 보니까 그리고 그분은 참구나. 술을 안 드시니까 아 이진욱 씨가? 아예 술 담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약속이 겹칠 때는 이진욱 씨는 기다려주는 거죠. 저를 위해서. 착하다. 진짜 친하시네. 뭐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는 거군요? 아직까지는. 아니 만취해가지고 이진욱 씨를 뭐 대리기사로 오인하고 돈을 줬다라든지 뭐 이런 액션. 아, 어떡하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전 강요를 해, 이야기를. 그리고 홍영환이라든지 양배 주는 건 봤거든요. 봐서. 한술 떴다가 뭐 뒤통수 쳤다라든지. 국내 여배우와는 연애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팬과의 연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팬과의 연애? 예. 팬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여지를 열어두는 게 아닌가.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타지는 채워드려야 되는 거니까. 팬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 제가 그래서 팬 미팅을 한 번은 100명 정도 넘으시게 이렇게 드레스업 정말 예쁘게 하고 저도 하고 가서 테이블 돌면서 술자리를 한번 거하게 가진 적이 있어. 아, 진짜? 네. 신기하다. 팬들하고 술을 먹고 되게 친한 가수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많이 팬들을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아예 거리감을 두거나 네. 아니면 확 가까이. 저는 그 거리감이에요. 완전히 거리감이 가까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팬레터 같은 거 받으면 뭐 아, 가끔씩 맞다. 오빠 전화해주세요 번호 하잖아요. 가끔씩 전화해주세요. 아, 그냥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그냥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지석이 오빠. 이건 판타지 채워주는 거야. 아, 뭘 판타지 하는 게. 아니, 니즈. 니즈야. 아, 나를 원하면 판타지 가질 수 있어요. 야, 지석 팬 아니, 내가 하자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에이, 거짓말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목소리가 아니잖아. 아, 지금 편지 읽었는데 지금 뭐 라면 끓이는데 3분 남아서 그냥 통화해봤어. 전화해봤어요. 아, 이러니 떠날 수가 있나. 그러나 방송 나가면 꼭 대단하겠어요. 팬들 되게 늘어나는데요. 팬들 엄청 늘어날 수 있겠는데. 보석상자에 일어나라.